반영구적으로 날다 지상 공격. 러시아 핵 추진 미사일 나온다. 임규민 기자. 입력 2021년 8월 19일 22시 23분. 러시아의 신형 핵 추진 순항 미사일 9M730 브레베스니크의 발사 시뮬레이션 영상. 러시아 국방부. 러시아가 공중에서 장기간 날아다니다 불시의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핵 추진 미사일을 조만간 시험 발사할 계획이라고 CNN 29일 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 미사일은 기존 위성으론 탐지가 어려운 낮은 높이에서 반영구적으로 비행을 하는 데다 공중에서 곧장 지상을 공격할 수 있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 시스템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CNN은 이날 미국 민간 위성업체 카펠라 스페이스가 찍은 북극권 노바야 지물야 섬내 러시아 군사기지 위성사진을 입수, 러시아가 순항미사일 9M730 브레베스니크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등 서방이 쓰기 X9 스카이폴이라고 부르는 이 미사일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8년 3월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차세대 최첨단 전략무기 중 하나다. 푸틴은 당시 이 미사일은 무제한 사거리를 가진 완벽히 새로운 무기라고 했다. CNN 이 입수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기지 내평야 지대엔 브레베스니크 전용 발사대와 미사일 응용 컨테이너가 세워져 있고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각종 화물들이 적재돼 있다. 혹독한 북극 날씨를 피해 미사일 발사를 준비 실행할 특수기지도 설치됐다. CNN은 지난 6월까지만 해도 관찰되지 않았던 모습들이라며 러시아 정부가 최근 인근 어업자들에게 이곳 기지 주변에서 위험한 군사작전이 수행될 것이라고 미리 통보했다. 고 전했다. 러시아의 신형 핵 추진 순항미사일 9M730 브레베스니크의 상상도. 루스키 도조르.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지상 수백의 만족의 낮은 고도로 날려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나 일반 순항미사일을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 또 미사일에 탑재된 소형 원자로는 핵분열 등을 통해 미사일의 반영구적 추진력을 부여한다. 이번 위성사진 분석에 참여한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은 이 무기는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밖에 사거리 제한 없이 무제한 날 수 있는 적 미사일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고 밝혔다. 서방은 최근까지도 브레베스니크의 현실화 가능성을 부정하다 작년 하반기에야 러시아의 미사일 개발 사실을 인정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작년 9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5국 정부 공동체인 파이브 아이스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파이브 아이스 정보기관의 브리핑에서 짐 하크널 영국 국방정보국장은 러시아가 신무기를 개발하면서 과학의 경계를 허물고 국제조약들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